그러면 이제 사드의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참여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 안보 상황에 따라서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얼마나 더 강화하고 또 한미 간의 공조를 할 것인지 문제는 안보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해서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외신 기자 클럽 김무선 회장님 그리고 서울에 계시는 우리 외신 기자 여러분들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입니다. 11월 5일 공식 후보로 선출된 후 첫 번째 기자회견을 우리 외신 기자단 여러분과 갖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경제활동과 인간관계의 양식을 지금 뒤바꾸고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 위협 앞에 저탄소 청정에너지 개발 경쟁이 치열합니다. 화석연료 소비국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미중 신냉전으로 세계는 이익과 이념에 따라 두 편으로 갈라섰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놓고 또 자유주의 세력과 권위주의 세력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러하듯 대한민국도 미래의 도전을 정확히 읽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고 번영을 일궈 자유민주 통일 시대를 열어가야 할 과제를 덤으로 안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책무를 맡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외교 과제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남북한 관계를 제자리에 돌려놓겠습니다. 원칙 있는 자세로 일관성을 견지해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그동안 북한 위협을 방치하고 우리의 안보 태세만 약화하는 조치들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부국 강병의 초석입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체계를 촘촘히 하면서 한미 확장 억제력을 확충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겠습니다.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주도하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결단만 내린다면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 지원과 협력 사업을 가동하겠습니다. 동시에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 공동 경제 발전 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남북한 방송 통신 개방, 청년 교류, 문화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호응이 있기 전에라도 우리가 시작하여 추진할 수 있는 대북 개혁개방 정책을 모색하고 이를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상생공용의 외교로 국제평화와 공동번영을 추동하겠습니다. 우선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을 구축할 것입니다. 글로벌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동참하면서 아태지역 평화번영의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또 긴밀한 정보 공유와 전략 공조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신기술, 우주, 사이버, 원자력 분야를 망라한 뉴 프론티어 첨단 지식산업의 협력을 꾀하겠습니다. 중국과는 상호 존중의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겠습니다. 정경분리와 공동이익의 원칙에 입각해 양국 간 대화를 지속하고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고위급 전략 대화를 정례화하여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중 양국 간 현안과
잠재적 갈등 요인을 관리하고 협력의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일 간에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과거사 문제, 경제협력, 안보협력 의제를 망라한 포괄적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신뢰를 만들어가는 한일관계의 새로운 50년을 그리겠습니다. 나아가 한미일협력과 한중일협력이 함께 발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지구 생태계를 살리고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실현을 앞당기는 데 한국의 경제발전과 공적 개발 원조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 무정부 상태에 놓인 사이버 공간의 안전과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 사이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글로벌 시민과 더불어 협력하고 존중받도록 활기찬 나라, 매력 있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중국계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We'll take a question from the Chinese media. 예, 박상경 선배님. 네, 서울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박찬경입니다. 그 사드 문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드의 추가 배치에 대한 입장, 그리고 한국의 미국에 있어서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대한 참가 문제, 그 다음에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한미일 군사 협력 군사 군사 조약 뭐 군사 방어 조약이라고 그렇게 업그레이드 강화하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소위 3분이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이걸 반대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입니다. 소위 문재인 정부의 3불 정책이라는 것은 중국과 맺은 어떤 협정도 아니고 약속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그냥 입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 안보 상황에 따라서 그 입장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남한의 이 안보를 과연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냐, 그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사드는 북핵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그 안보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방어적인 부분인데 이 사드 문제를 마치 그 중국에 대한 어떤 도발의 하나로서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핵에 대응해서 우리 국내에도 미국의 전술핵을 좀 들여다놓자 또 나토식 핵공유를 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논의의 어떤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고 또 NPT 체제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보 그 핵으로부터의 그 방어 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북핵 미사일에 대한 그 요격 시스템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한 삼축 체계라고 해서 방어 시스템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위 그 감시 정찰 자산인데 이게 우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일의 좀 강력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미일 간의 군사 협력이 필요하고 정보 군사 협력이 필요하고 그 단계가 동맹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북한이 비핵화를 접지를 않고 계속 지금 핵무장을 방어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런 도발적인 그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한 한미일 간의 이런 감시 정찰 자산의 공유와 정보 공유 또 군사 협력 관계가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건 명백한 사실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님 저 사드의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참여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사드의 추가 배치에 대해서 참여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 안보 상황에 따라서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얼마나 더 강화하고 또 한미 간의 공조를 할 것인지 문제는 안보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해서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